집 아이라 소리 한번 하기 이렇게 힘들구나. 한 번만 들려주고 싶습니다. 마음껏 울거라. 울다가 보면 웃게 될 것이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때는 조선시대. 여성은 소리를 할 수 없었던 시절 소리를 꿈꿨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진채선. 조선 최초 여류 명창이시죠. 이 내용은 2015년 영화 도리화가로 각색되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통해서 여성 최초 소리꾼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개봉 당시에 댓글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터라 기대 없이 봤던 영화였어요. 근데 영화가 너무 잔잔하고 예쁜 거예요. 물론 수지 배우님이 예쁜 것도 맞지만 단순히 배우에 초점을 맞춰서 예뻤다기보다 영화 자체가 굉장히 고왔어요. 저는 잔잔하고 슬로우적인 그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리틀 포레스트 같은? 장르는 좀 다른데 저한테는 둘 다 굉장히 힐링 영화였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수지 배우의 판소리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잘하거든요? 좀 더 분량이 많았다면 하는. 뭔가 어색하고 서툴러 보이는 그런 진채선의 캐릭터가 굉장히 애착이 갔어요. 그러다 본인의 분야에서는 프로페셔널해지고 시기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그러니까 고종이 왕이었으나 어릴 때죠. 여성은 그 당시까지도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후기인데도요. 당시가 1867년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입니다. 명창 진채선은 고창군 심원면의 어느 어촌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광대구, 어머니는 무녀였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에게 끼를 물려받은 것 같죠? 그리고 직업으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신분은 천민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성은 소리를 꿈꿀 수 없었지만 더군다나 신분까지 천민이었죠. 그렇지만 채선은 소리를 꿈꿨어요. 그녀에겐 신분도 시대의 상황도 뛰어넘는 그런 재능이 있었으니까요. 그 재능을 알아본 류승룡 배우가 수지 배우를 제자로 드립니다. 그의 이름은 동리 신재효 선생이죠. 그는 지방 향리 출신으로 판소리 사설을 집대성의 기록으로 만든 최초의 인물이었어요. 판소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 중에 여류 명창 진채선이 있었죠. 당시에 많은 명창들이 신재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어? 녹화해. 녹화한다 그랬는데? 녹화한다고 한 건데? 이거 지금 분위기에 맞을 것 같아서 부침머리 원장님이 너도 주라고 캘린더인데 너가 딱 좋아할 짜잔. 너무 예쁘다. 이게 캘린더라고? 2019년 캘린더 감사합니다. 언박싱 타임. 짜자잔. 안돼.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꽂아서 캘린더 하는 건가 봐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머리에 꽂아야 되나? 멀개수 느낌? 어떤 것에 타고난 재능이라는 거 굉장히 대단하고 멋진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에 타고난 재능은 없고 그냥 이것저것 자잘자잘 무난무난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타고남도 노력으로 발전하는 거지만요.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내가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진채선처럼 소리에 타고났어도 저는 과연 꿈을 이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겁쟁이라 그 당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 치길 거야 하면서 포기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한번 사는 인생 재능이나 펼쳐보자 이러면서 도전했지 않았을까 하는 한 8%의 마음?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도전해보자.
우여곡절 끝에 낙성현이라는 잔치에 참가하게 돼요. 영화에서는 신재효와 진채선의 목숨을 건 참가였죠. 여성은 소리를 하면 안 됐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낙성현까지도 남장이 들키지 않았다고 해요. 대원군은 굉장히 소리를 좋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판소리 애호가였죠. 자신이 사는 운현궁에 당대 명창을 불러서 판소리 공연과 보급에 힘썼다고 하죠. 지금으로 보면 청와대에서 공연을 한 거네요. 무튼 진채선의 소리에 감동받은 대원군은 운현궁에 잠시 머물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 감동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궁녀로 들여버려요. 영화에서는 진채선의 남장이 미리 발각되는데요. 제가 아까 신재효와 진채선의 낙성현이 목숨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단순히 보면 동리 신재효 선생이 여성이었던 진채선을 소리꾼으로 만들려고 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낙성현 테스트에서 이미 여성인 게 발각돼서 탈락을 하는데 그걸 신재효 선생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원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청하죠. 이 아이의 소리는 다르다고. 그 모습에 대원군은 마치 예수가 베드로를 구원하러 온 것처럼 보였나 봐요. 맞아요.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으로 천주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좀 각색해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감히 천주교적인 교리로 평등 평화를 나에게 얘기한다고? 네가? 그런 자세가 못마땅한 거죠. 이후에 진채선의 용기 있고 대담한 행동이 이 영화의 명장면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꼽고 싶어요. 그렇게 목숨을 건 낙성현에 출전하게 된 거죠. 아, 그리고 대원군이 김남길 배우님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젊은 대원군이 나와서. 당시 실제 나이가 진채선은 20대 초중반, 그리고 신재효 선생은 50대 후반, 대원군은 40대 후반이었대요. 배역으로 좀 젊은 편이긴 하죠. 젊어서 놀랐기도 했는데 후반부의 노인 분장으로 또 한 번 놀랐어요. 자, 그렇게 권력의 힘으로 그들은 낙성현을 끝으로 함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세상을 날게 하려 했으나 궁에서만 날게 된 격이죠. 근데요, 그들은 그냥 단순한 사제관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채선은 스승님의 도리화가 되고 싶었고 신재효는 그녀를 제자 이상으로 아꼈죠. 슬픔에 잠긴 신재효는 대원군이 준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공허했던 거죠. 그렇게 채선을 위한 노래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도리화가입니다. 영화에서는 도화 도리화 구경 가세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후 1873년 대원군의 실각 후 비로소 진채선은 궁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스승 신재효를 찾아갑니다. 임종을 지켰다는 말도 있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진채선도 스승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이후로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고요. 궁녀였기 때문에 아마 쭉 홀로 살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다니.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고 하기에는 그 둘의 나이 차이가 35살이었죠. 사랑 사랑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로다. 네 여러분, 문화의 차이입니다. 문화는 시대를 반영하니까요. 24번 바람 불어 만화 방창 봄이 되니 구경 가세 구경 가세 도리화 구경 가세 도화는 곱게 붉고 희도일사 외얕 꽃이 향기 쫓는 새유충은 젖대 북이 따라가고 보기 좋은 범나비는 너푼너푼 날아든다. 이 노래를 지었을 때 진채선의 나이가 24이었대요. 도리화는 복숭아꽃과 자두꽃을 이르는 말입니다. 영화 도리화가는 복숭아꽃과 자두꽃처럼 고운 영화입니다. 시대의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고 보면 더 와닿는 영화예요. 제가 촬영 전에 리뷰 노트를 항상 쓰거든요. 손글씨가 집중이 잘 돼서 무심결에 쓰다가 이렇게 볼펜을 올려다 봤는데 위로라고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정말 무심결에 위로 받았달까?
순간 멍하니 이렇게 쳐다봤어요. 뭔가 저한테 도리화가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프고 슬프고 이쁜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